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유대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여전히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에서 1장, 기원. 거기에서 또한 두 번째 시작의 문제였는데요. 지난번엔 1에서부터 5까지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6, 7, 8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6. 아담과 히브리 성서의 보편주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매우 종종 열광주의와 비관용과 결합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일성을 지향하는 인도의 신비주의적 종교가 다른 종교를 전 단계로 상대화하거나 유일한 진리의 측면으로 끌어안기보다는 간단히 흡수하려고 시도했다면, 이것을 포용주의 혹은 포괄주의라고 그럽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거의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를 처음부터 배척하고 극복하고 파괴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였다. 이것을 베타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귐이 아니라 분리와 정복이 구호가 되었다. 인류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둘로 나누었다. 이러한 위험한 파괴적 경향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히브리 성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신앙을 유일한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자주 다른 종교와의 대결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 마침내는 그들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반드시 배타적이어야 하는가? 유일신론은 반드시 열광주의일 수밖에 없는가? 기원전 1세기 중엽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과 페르시아, 자라투스트라와 인도, 부다와 중국, 공자에도 유일한 세상 원리, 최초와 최후의 유일한 현실을 지향하기 위해 다신론에 저항하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올바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칼 야스푸스는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를 차축시대, 위대한 인물의 시대라고 불렀다. 유일한 신앙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포용성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포용성의 근거가 될수 있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보편적 지평을 매우 강조한 것은 특이하게도 바로 유일신론적인 사제 전통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갔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처음부터 인류 전체의 전 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와 보편 역사와 결합되었다. 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세상의 시작을 묘사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이러한 보편적 지평은 매우 뚜렷이 드러난다. 세상의 시작은 전혀 다르게 묘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자. 1. 히브리 성서에서 첫 인간은 아주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가? 아니다. 2.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른 인류를 완전히 배제하는 첫 언약이 아닌가? 이것도 아니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하튼 훨씬 더 관용적인 다신론에 비해 옹졸한 태도가 아닌가? 이것도 아니다. 이런 답변은 최소한 짤막한 설명을 요구한다. 아담은 너무나 자주 첫 인간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아담은 인간, 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뜻이 동일하다. 창세기는 첫 인간을 온 인류의 유형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종속 명사가 고유 명사로 바뀌었다. 창세기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이른바 원 역사는 실제로 낙원에 살았던 한 명의 첫 인간을 다룬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원형인 아담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첫 인간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먼 역사와 족장의 역사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는 또한 유형적 우화적 기독교 주석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한 명의 기독교인도 아니다. 그는 또한 최소한 무슬림을 단순히 유일신론자와 동일시 않는다면 무슬림도 아니다. 아담은 단순히 인간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비유다. 히브리 성서의 보편적 지평은 처음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살렘 왕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신비스러운 멜기세덱도 그는 나중에 하스몬가의 사제 왕들의 모범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원형이었다. 이 멜기세덱도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다. 성서의 관심은 유일한 하나님에게 쏠려 있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성서는 인간, 곧 모든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성서의 관심은 단지 유일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있다. 만약 내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면 이 점은 더 넓은 관점으로 즉시 입증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른 인류를 배제하는 첫 언약이 아니었던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노아가 있었고 그와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웠어요. 지금 무더위 중인데요.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또 에어컨은 안 켜고 문을 안방 문을 닫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데요. 바깥에서 문 열어놓은 창문으로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양평인데요. 주위에 군부대가 많고 그래서 자주 전투기와 헬리콥터 소리가 들립니다. 정겹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비행기도 국경을 쉽게 넘나들지는 않지만 물론 여객기는요. 지구 전체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인류가 하나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그런 그 문명의 이기죠. 자,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비행기 얘기를 하면서 보편지를 이 비행기와도 갑자기 연결해 보았습니다. 7. 노아와 맺은 언약, 인류와 맺은 언약과 인류 정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실증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와 맺은 시나이 언약의 명백한 중요성과 미래성 때문에 사람들은 야훼가 맺은 첫 번째 언약, 곧 노아 언약을 자주 무시한다. 노아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인가? 인류 전체, 모든 피조물, 인간과 동물과 맺은 언약이다.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살아남은 인류의 대변자들이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들과 맺은 하나님의 이첫 번째 언약은 쌍무 언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주석가들은 본문과는 정반대로 엄격한 의미에서 언약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쌍무 계약, 언약, 쌍방 계약, 서로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 약속과 보장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와 자유로운 은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을 구성한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고 세우는 그의 언약이다. 피조물은 더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인류는 동물들과 함께 보존될 것이다. 한 문단을 건너뜁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언약이 인간에게는 분명한 의무를 부과하는 인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분명한 의무를 부과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쌍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부분에서는 쌍무적인,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 이것은 또한 쌍무적인 언약이라고 킹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새로운 인류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나중에 율법과는 달리 이스라엘인들과 비이스라엘인들에게 의무를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언약은 나중에 맺은 언약처럼 특정한 민족을 위한 특별한 율법을 주기보다는 온 인류의 보존을 위해 온 인류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요구를 준다. 인류와 맺은 언약에는 인류의 윤리가 뒤따른다. 이 보존의 질서에서, 보존의 질서에서 우리는 최소한 생명 경외의 근본 윤리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되며 아직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먹어서도 안 된다. 라삐 유대교는 나중에 이런 도덕적 의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성된 7개의 노아 계명을 만들었다. 살인과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계명 외에도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을 금지하는 계명과 법정을 세우는 법 보호의 계명이 만들어졌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삼중 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노아 언약의 맥락 안에서 유대교인 곧 권위 있는 다른 랍비들은 매우 엄격한 마이모니데스에 저항하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참으로 이방인들의 신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기독교인들의 신앙에는 오류, 예컨대 삼일체 신앙의 오류가 섞여 있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오직 노아의 계명에만 매여 있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인은 같은 이유로 이방인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제기된다. 유일신론은 매우 관용적인 다신론에 비해 옹졸한 태도가 아닌가? 8. 하나님 신앙은 우상의 전복을 의미한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많은 신들에 대한 신앙은 공존할 수 없다. 한번 하나님 외에 모든 신과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오늘날까지 낯선 예배, 곧 우상 숭배로서 철저히 배격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주적 소멸과 생성을 늘 반복하는 자연의 힘을 신성화하는 것의 철저한 거부를 의미한다. 매우 다양한 신들을 믿는 우리 시대에도 그것은 현대인에게 이름이 없이 섬김을 받는 많은 신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희망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신의 역할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때로는 유일신론자이고 때로는 다신론자이기도 한 현대인이 만몬, 섹스, 권력이나 경제, 민족, 교회, 회당이나 정당, 영도자, 지도자, 영도자나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모든 유사 종교나 사이비 종교와 충돌한다. 그것은 모든 거짓된 신을 전복한다. 뒤엎어버린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신앙이 결코 영적인 옹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매우 쉽사리 노예로 만드는 세상의 다른 모든 권세와 권력을 상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자유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고 참된 절대자에 대한 헌신을 통해 인간은 결코 우상이 될수 없는 상대적인 모든 것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엄격하고 살아있고 열정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히브리 성서의
보편적인 지평 위에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징임과 동시에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다. 그렇다. 근대 이후 포스트모던 시대로 넘어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화적으로 장식된 다신론으로의 회귀는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신화를 다시 불러들이기보다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에게 항상 새롭게 되돌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모든 인간의 하나님도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몸 조심하시고, 코로나에도 아직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심근이었습니다.